이마는 갈매이상과 속부리마의 복합상인데 그냥 갈매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갈매이상 이마는 이마 중에 가장 좋은 이마입니다. 배우자 보기 좋고 자식 보기 좋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마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연예인들 중에 갈매기 이마를 둥근 이마로 바꿔버리는 여자 연예인이 간혹 있는데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차버리는 꼴입니다. 관상이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안 좋은 관상을 좋은 관상으로 상향하면 운명이 좋게 변하지 않습니다. 단, 좋은 사주인 사람이 이쁘게 상향하면 그때는 운명이 조금 더 좋게 변하는 경우는 생기지만 좋은 사주가 아닌 사람이 이쁜 얼굴 또는 좋은 관상으로 상향해도 운명은 좋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상을 안 좋게 상향하면 바로 운명이 안 좋게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좋은 관상을 안 좋게 상향을 하면 흉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엄청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턱은 노년을 상징하는 자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연설 도중에 군중 한 사람에게 커터칼로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커터칼이 박근혜 대통령의 턱을 그었는데 엄청 깊고 길게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이 되었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운명의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이마에 흉터가 있으면 결혼운이 안 좋고 턱에 흉터가 있으면 노년이냐 말년이 안 좋고 광대나 보이나 코에 흉터가 있으면 중년이 안 좋습니다. 이와 같이 성향하여 좋은 관상을 안 좋게 바꾸면 운명의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마 중에 갈매기상이 가장 좋은 이마인데 갈매기 이마를 둥근 이마로 변화시켜버리면 결혼운과 자식복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꼴이 됩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여성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필릭스는 갈매기상이라서 자식복과 배우자 복이 좋고 결혼운도 좋은 관상입니다. 일찍 결혼해도 결혼운이 좋고 늦게 결혼해도 결혼운이 좋은데 연예인들의 이성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운이 좋아도 일찍 결혼을 하면 이성운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 필릭스는 결혼운이 좋아도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고 늦게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운명이 펼쳐집니다. 이간은 적당하고 눈썹뼈가 살짝 돌출형입니다. 고집과 자존심이 강한 상이고 눈썹은 연하여 냉철하고 헤매한 상입니다. 눈은 일반적인 눈인데 기성눈에 가깝습니다. 기성눈은 인복이 좋은 눈이고 다정다운 눈입니다. 남자 연예인들이 코 큰 사람들이 많은데 필릭스는 코가 적당하고 아름답고 수려합니다. 코가 크면 재봉은 좋지만 바람기도 강합니다. 반대로 남자 코가 얼굴에 비하여 작으면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코나 여자 코나 얼굴에 알맞게 적당한 코가 가장 좋고 코가 아름답고 수려해야 배우자 보기 좋습니다. 코가 못생기면 결혼운이 안 좋거나 배우자와 갈등이 심합니다. 특히 상근이 낮은 여자들은 거기가 배우자와 갈등이 심하고 대부분은 이혼합니다. 필릭스 인중은 우물증이라서 이성운이 엄청 강합니다. 항상 이성에 의한 구설수를 조심해야 하고 결혼은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은 아래로 적당하고 활입술의 습관이요 재주와 건강에 좋은 입술입니다. 턱은 결함하여 인생이 평탄하고 노년에는 정치적 스트레스가 좀 발생합니다. 볼과 광대는 복수현상에 해당하여 사회성이 좋지만 본인은 정치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필릭스는 스트레스를 밖으로 푸는 성격이 아니고 속으로 참아버리는 성격이라서 항상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관상의 습관이요 슬기롭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운명입니다. 귀는 요정기와 부처기의 일반기의 복합상입니다. 인복이 좋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강한 기입니다.